오늘은 파주에서 오신 단골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순금 제품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아내분과 어머니와 함께 동반해 주셨는데요. 아내분은 볼팔찌와 쌍가락질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쌍가락질과 참팔찌, 클립 목걸이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님은 비후팔찌 세돈반짜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아내분 거, 네, 볼팔찌하고 쌍가락질, 예,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머님이 하신 거, 네, 클립 목걸이, 그리고 참팔찌, 네, 쌍가락질은 그냥 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고객님이 하신 거, 네, 저 호환석 들어간 비후팔찌, 어우, 가짓수가 많죠?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에서 오신 단골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네, 순금 제품들입니다. 네, 가짓수가 많죠? 네, 가족분들이 모두 구매를 해 주신 건데요. 자, 어머님 거고요. 요 아내분 거, 요 고객님 건데 어머님하고 아내분은 금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러는데 조금 부족해서 우리 고객님이 또 보태주시기도 하고, 네, 참 화목해 보이는 네, 분위기였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고객님 거, 요 비후 팔찌죠? 비후 팔찌. 이게 지금 순금이 세돈 반으로 들어간 건데요. 여기 보이는 부분이 노란 부분이 있죠? 요것만 다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비후가 지금 보시면 요게 한 돈, 여기도 한 돈, 두 돈, 요게 반 돈, 반 돈이 세 개. 그래서 3.5돈으로 된 거예요. 예, 비후는 뭐, 모두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재물을 상징하는 전설의 동물입니다. 예, 그래서 비후하면 뭐, 재물 딱 나오죠? 네. 그리고 요 호환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줄무늬가 움직입니다. 근데 요거 원석은 아니고요. 네, 그냥 합성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에 속줄은 고무줄입니다. 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늘어나서 손에 이렇게 그냥 착용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근데 끊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고객님들이. 예, 잘 끊어지진 않습니다. 네, 100%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이렇게 착용하는 겁니다. 손목이 좀 굵으셨어요, 우리 고객님. 네, 착용하시면 잘 맞으실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고객님이 하신 거. 네, 3.5돈짜리. 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아내분이 하신 거 볼팔찌 여기 5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18K 고리. 아, 요거는 먼저 사용하시던 팔찌에 고리가 있으셔서 재사용한 거예요. 예, 이렇게 재사용했고 여유 고리 있고요. 자, 여기 고리 끝에 하트 참 있죠? 요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검인 마크하고 995 마크가 찍힙니다. 그리고 보조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보조줄은 고객님이 빼셨어요. 그 보조줄 없이 여유줄만 이렇게 하신 거고, 여기 하트, 참에, 이니셜, 예, 이렇게 흘림체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5돈인데요. 볼팔찌 굵기 한번 볼까요? 몇 미리 정도 나오는지. 네, 5mm 정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예쁘게 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금 주시고 해서 좀 부담감을 줄이셨어요. 또, 저 남편분이 좀 보태도 주시고, 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쌍가락지, 요거 3돈이에요. 네, 이쁘죠? 깔끔하고. 이렇게 세 돈으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님은 가짓수가 좀 많죠? 네. 요 참팔찌. 네, 요게 이제 5돈 반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5돈 반이냐면요. 요 줄이, 샘플이 조금 가늘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요거 조금 반 돈만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조금 굵게 하신 겁니다. 와. 참들이 그냥 주렁주렁.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죠. 네.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요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 칼라 큐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요게 샘플 견본 색깔이에요. 우리 고객님. 색깔 그냥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18K 고리는요. 가지고 계신 그 팔찌에 고리가 있으셨어요. 요거 그냥 그대로, 재사용한 거고요. 여유 고리 조금 드셨고요. 예, 아우, 예쁩니다. 이거 어머님들이 차시면은 화려하고 해서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쌍가락지 가져가셨는데 요거예요. 요 디자인. 벌집 쌍가락지 3돈짜리입니다.
네, 이쁘죠? 이건 그냥 손에 맞으셔가지고 끼고 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클립 목걸이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클립 목걸이 보겠습니다. 클립 목걸이, 여기 지금 5돈짜리로 하신 건데요. 네, 5돈입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H처럼 달려 있는 건데, 요즘 클립 목걸이들 많이 하시죠? 예, 이게 사슬처럼 이렇게 엮여 된 거예요. 여기 클립 목걸이입니다. 여기 5돈으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역시 고리, 가지고 계시던 어머니 목걸이에 그 고리가 있으셔가지고, 요거 그냥 재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예쁘죠? 예, 좀 볼륨감 있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금 어머님이 하신 거는 클립 목걸이, 요거 5돈짜리 하고, 요 목걸이 3돈도 가능합니다. 예, 3돈도 가능한데, 5돈이라 조금 큽니다. 요거 H참 없이도 가능해요. 근데 요거 글자는 변형은 안 되고요. 예, 요대로만 됩니다. 요대로만. 그래서 3돈 아니면 5돈 가능하고요. 참팔찌 요건 역시 5돈 이상만 됩니다. 3돈은 안 되고요. 요게 견본은 여기 샘플이 조금 가늘어요. 여기 모듈이. 예, 그래서 여기다 반돈만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5.5돈으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쌍가락치, 네, 벌집 쌍가락치. 네, 3돈짜리입니다. 아우, 반짝반짝하죠? 네, 요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내분 하신 거는 볼팔찌. 볼팔찌는 뭐 3돈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 속줄도 다 순금이에요. 네, 순금이라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예쁘죠? 하트에다가 이니셜도 넣고, 요게 지금 5돈으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쌍가락치 또 우리 아내분, 네, 쌍가락치도, 예, 심플하게 이렇게, 예, 하셨고요. 아,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신랑분, 우리 고유님, 네, 요거 비우 팔찌 3돈반으로 하신 겁니다. 호환성 넣고, 네, 비우는 뭐 재물을 상징하는 비우라, 예,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우리 파주에서, 예, 종로상가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예쁘게 또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금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동네 저 파주 금방 매일 출근하신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 한번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딱 착용하시고, 네, 파주 금방에 가시면은, 예, 이렇게 어디서 했냐고 또 물어보실 거예요. 예, 그럼 뭐 아들하고 가서 종로에서 했다고 또 말씀하시겠네요. 아이고, 참, 예쁩니다. 예, 가지고 오신 금도 있고 해서, 예, 부담감을 좀 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드님이, 예, 신랑분이, 예, 이렇게 또좀 보태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요거 제품은 다995 제품입니다. 네, 999로는, 안 나오는 제품들이고, 뭐, 사용하시는 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999 제품이 된다 그래도, 살 때는 조금 비싸요. 예, 해리가 들어가서. 근데 팔 때는 뭐 똑같아서 파는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거민 마크들이 다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반지 안에도 보시면요. 거민 마크,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민 마크는요, 태극 마크하고 금자 마크, 그 다음에 홀 마크, 이거 세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 파주에서 오신 단골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네, 순금 제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